히든이 있을 각인데? 왜 없지? 왜 이렇게 정직하지? 어디서 자꾸 폭탄이 터져? 이 열쇠를 다 먹어야 되나? 코인을 다 먹어야 되나요? 안녕하세요. 왓? 아, 잠깐만, 왓? 뭐야 이거? 예스. 아니 왠지 오른쪽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꾸 제가 벽 좀 파보고 이렇게 그랬던 건데. What? 이걸 찾아?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기도 하고. 세이브 없니? 세이브가 있다면 코인이 필요가 없을 텐데. 왓? 어우. 아, 높다. 많이 높다. 아, 근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. 네. 여기 밑에 뭐 있어? No. 세이? What? 이 코인 필요 없는데? 코인이 필요가 없어요. 점프! 아. 뭔데? 원하는 게 뭐야? 아니 스프링 없으면 어떻게 올라오지? 스프링 없으면 다음에 어떻게 올라오지? 아, 젠장. 어디야 이거? 귀찮아, 코인 안 모을래. 코인 없어도 되는 거라 굳이 이제 코인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. 제발. 너무 막혔다. 제발. 불편하네요. 왜 이렇게 쿠파 잡기가 힘드냐? 여기 안 죽지, 얘네? 29대씩 맞았나? 죽을만 한데 왜 안 죽고 있는 거야? 가라. 가라, 이제. 아, 가세요 좀. 아, 진짜. 지지.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, 사실.
전 젤다 시리즈를 자체를 아예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. 그래도 뭐 세계적으로 재밌다고 하니까, 또 한글판도 나오고 하니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노우. 오케이. 살짝 오른쪽. 살짝 오른쪽. 왓츠. 아, 이 뚜껑 잡는 위치가 영 별로다. 역시나 스프링 점프군요. 떨어진 다음에 밟고 밟고 스프링 점프하고 쉘 점프하면 끝. 야, 나이스. 다행히 스프링 밟고 한 번에 쉘 점프가 됐군요.